네, 오성 첨단 소재인데요. 선정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성 첨단 소재는 또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포트에 편입해서 한번 수익 실현을 했던 기업인데 최근 움직임이 조금 수상하다고 판단이 돼서 오늘 거래 대금도 굉장히 많고 거래량이 2천만 주. 이 종목이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 2억 주까지 터지는 정말 엄청난 거래량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유를 찾아보니까 마리화나 관련주예요. 오성 첨단 소재는. 그래서 핵심 자체는 바이든 정책 수혜주죠. 그런데 지금 현재 광학용 보호 기능성 필름까지 생산하고 있는데 굉장히 실적이 좋게 턴어라운드가 됐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2018년 1월 30일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자회사 카나비스 메디칼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올해 2월 이 자회사 마리화나 관련 특허를 취득했기 때문에 국내 마리화나 치료제 관련 특허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죠. 연방 대마 산업 규정에 미국 농무부 최종 서명을 거쳐서 발표를 하는데 미국 뉴욕주에서도 어제 어느 정도 발표가 있었어요. 아마 합법화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이 미국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정부 정책 수혜주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연구개발비 2018년부터 30억 원 이상 연구개발 투자해서 카이스트와 대마 의료용 대마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면 한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오늘 거래대금이 많아서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오성 첨단 소재 지금 현재 4%대 지금 급등하고 있는데요. 자, 매매 전략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 종목 한번 포트 편입을 지금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트 편입합니다. 특징주, 네. 네, 지난번에 KR 모터스도 갑작스럽게 제가 포트를 편입을 했는데 네, 네. 왜냐하면 이 종목이 그 사실 실상 오른 것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맥점 자리가 사실 2020년 10월인데 거기서 두 배 정도 오른 다음에 상한가를 기록을 한 매집봉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 현재 정배열로 바뀌는 초입 구간이라고 제가 판단이 들어요. 그 4,350원에서 뭐 4,4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그냥 편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목표가를 한번 본다면 지금 현재 주차트로 봤을 때 이번 주도 흐름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 주, 다다음 주 한번 기대가 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거래량 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꽤 괜찮게 나오는 기업이고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도 좋았고 영업이익이 잘 나온 것 같아서 한번 편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목표가는 아마 걸리게 된다면은 이 종목이 5천 원 전후에서 한번 걸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가 돌파가 됐을 경우에는 전고점도 한번 갈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보면 이슈가 있고 재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포트 편입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그동안 방송하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네. 이렇게 포트에 넣으신 적이 처음이라 네. 뭔가 동물적인 감각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어떤 것을 좀 포착하셨길래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주식이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드리는 게 사실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장중에 대응을 할 때는 느닷없이 편입을 했다가 이익 실현을 하는 단기 매매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는 큰 흐름 자체가 계속 오르든지 AS를 해야 되는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떨어질 때 계속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종목들은 사실은 어디서 오를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3월 9일 날에 한번 거래량이 나왔죠. 그리고 네. 나서 안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기서 내려가는 구간이 나오기 마련인데 중요 골든 라인은 60일선 지금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조정을 받고 일방적으로 주차트로 지금 치고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사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다날 같은 경우도 크게 걸렸죠. 걸리면 크게 걸리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잠 보시면은 다날도 주가가 폭등을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 이 주차트에서 20주선을 돌파가 시키는 자리, 골든 자리가 뜨고 또 여기서 호재가 나왔죠. 그래서 네.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 급등이 들어가는데 순식간입니다. 근데 꼭 작년에 매집이 있었어야 돼. 작년에 매집이 있어야 되는데 다날도 골든 라인 자체를 지금 이 60일선을 돌파하는 골든 자리에서 치고받고 상한가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성 첨단 소재 지금 자리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크게 없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가를 잡는다면 네. 현재 구간에서 크게 잡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4% 그 이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종가 정도가 4,120원이 이탈된다면 매력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위에 올라갈 수 있을 경우에 많이 열려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